안녕하세요. 방과후 강사 이컴쌤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의 구성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. 컴퓨터실 책상 주위를 둘러보세요. 컴퓨터에 많은 장치들이 있지요. 이 장치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한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장치들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배워볼게요. 잠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잘 보고 퀴즈를 잘 맞출 수 있겠어요? 종이랑 연필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친구는 본체예요. 짜잔! 자,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. 우리 친구들 컴퓨터를 켜야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. 그래서 본체 여기 컴퓨터 키는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. 기억도 하고 다른 장치에게 명령도 내립니다. 자, 두 번째 친구는 모니터예요. 짜잔! 자, 모니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모니터지요. 글자나 그림 등의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입니다. 자, 세 번째 친구는 키보드예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. 자, 요번엔 마우스예요. 마우스 짜잔. 자, 요렇게 생겼는데 우리 친구들 지 모양처럼 생겼어요. 모니터에서 컴퓨터가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. 자, 이번에 스피커예요. 스피커는 이렇게 생겼고요.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들려주는 장치입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만약에 스피커가 없다면 우리 친구들 핸드폰에 꽂는 이어폰 알죠? 그 이어폰을 본체에 꽂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거기에다가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자, 이번엔 프린터. 자, 짜잔. 프린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글자나 그림 등의 화면에서 보이는 결과를 종이에 보여주는 장치입니다. 자, 돌발 퀴즈. 자,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.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풀 수 있겠어요? 자,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짜잔. 자, 요거는 뭐였죠? 우리 친구들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? 본체. 자, 선생님이 컴퓨터 킬 때 본체 버튼 눌러서 킨다 그랬지요. 자, 짜잔. 자, 이건 뭘까요? 마우스였죠. 지 모양처럼 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도망 못 가게 꼭 잡아줘야 돼요. 자, 나중에 마우스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. 자, 이거는 키보드지요. 자, 키보드 타자 연습할 때 글자 입력할 때 쓴다 했지요. 짜잔. 자, 이건 뭘까요? 모니터. 자, 돌발 퀴즈 한 번 더 갈게요. 짜잔. 이건 뭐예요? 프린터죠. 종이 인쇄하는 거죠. 짜잔. 이거는 스피커. 소리 들을 수 있어요. 짜잔. CD예요. 우리 친구들 CD에다가 저장할 때 쓸 수 있어요. 자, 오늘의 퀴즈. 자, 출력 장치예요. 자, 지금 보고 있는 장치가 프린터, 모니터, 스피커. 이게 출력 장치인데요.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프린터, 모니터, 스피커는 무엇을 출력하는 장치인지 적어봅시다. 자, 선생님 영상을 잘 봤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. 자, 첫 번째, 요 프린터는 뭘 출력해준다 그랬죠? 짜잔, 종이. 자, 종이라고 했어요. 자, 두 번째, 요거는 영상. 영상을 출력해준다 그랬죠? 모니터는 영상을 출력해줘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, 요건 스피커죠. 스피커로 뭘 출력할까요? 소리. 그래서 답은 종이, 영상, 소리.
자, 저장하는 장치예요. 저장 장치 중에서 가장 저장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봅시다. 자, 첫 번째 요거는 뭐였죠? 자, 본체였죠. 이거는 CD였어요. 자, 우리 둘 중에 어떤 걸로 저장할 때 많이 쓰이죠? 그죠? 예, 컴퓨터로 저장하는 본체죠. 본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 많이 쓰이고요. 두 번째로는 CD에 저장해요. 자, 순서대로 적으라 했으니까 본체 CD 순서대로 적고요. 자, 요거 말고도 USB라고 해서 바로 꽂아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고요. 외장 하드라고 해서 하드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자, 요번에는 입력 장치예요. 자, 우리 친구들 입력 장치에는요. 자,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어요. 자, 키보드와 마우스는 언제 사용하는 장치인지 이야기해 봅시다. 자, 우리 친구들 키보드는 언제 쓴다 그랬죠? 맞아요. 글자 입력할 때 또는 타자 연습할 때 쓴다 그랬죠? 자, 마우스는 그럼 언제 사용할까요?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해요. 자, 요번에는 네 번째 문제 가요. 다음 컴퓨터 장치들을 하는 일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짝지어 주세요. 짜잔. 자, 지금 여기에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요 마우스를 무슨 장치라 그랬죠? 맞아요. 입력 장치라 했어요. 자, 입력 장치를 찾는 거 여기서. 자, 어떤 게 입력 장치일까요? 자, 기억났어요. 자, 짜잔. 자, 키보드죠. 키보드가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프린터기. 자, 선생님은 프린터기가 종이로 출력되는 거라고 했어요. 자,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거, 출력 장치죠. 출력 장치 어디 있어요? 자, 모니터죠. 모니터 화면, 영상으로 출력을 해주죠. 자, 마지막은 저장 장치 CD 해서 연결해 주면 돼요. 자, 오늘도 즐거운 방과후 6컴 재미있었나요?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이컴쌤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